Bitcoin. So it's not really an effective, stable means of payment. 80% of the world's central banks are looking 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t the moment. Some of the weaker banks would probably collapse. If there isn't any cash, and if they've switched cash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n we lose the ability to take cash out of the bank. So. 네, 전 세계의 구루와 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혜를 들어보고 또 우리 인사이트를 넓히는 시간, 3프로 TV가 중앙일보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머니톡. 네, 기자 27년 차 강남규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는 그렇죠. 날입니까? 정말 중국이 지난번에 그럴까요? 국가주의의 폐해라 그럴까? 예. 지난주 24일 날 그 소식이 전해졌죠.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 금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채굴, 유통, 기타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험 업무, 네. 그다음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의 개발과 판매 이것까지도 중단한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사실 예. 그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죠. 하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또 저희 이 방송이 잘 편집 후에 이제 방영될 때는 어떻게 됐는지는 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9월 말 현재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PBOC. 네. 인민은행이 개발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이른바 CBDC라는 약자로 일반 서방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또아래를 틀고 있다. 이번 조치 이면에는. 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의 화폐 독점권에 대한 도전을 중국 중앙은행이 먼저 중국이 먼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이죠. 사실 예. 우리 차현진 여기 3프로에도 주기적으로 출연하시는 예. 한국은행 출신 차현진 박사가 네. 화폐 국정설을 시장설 소위 말하는 가치주의가 아니고 화폐 국정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치 없는 모래알이나 조개껍데기라도 화폐가 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러니 가치가 꼭 있어야 화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즉 화폐라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국가가 그 화폐의 권위를 부여하면 화폐인 것이고. 그렇죠. 그 부여를 거두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화폐 국정설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선연하게 보입니다. 까불지 마. 우리에게 도전하면은 예. 아무리 뛰어난 기술적 기반이라도 우리가 금지하면 너희들 죽어. 네. 라고 그 과연 죽을지 어쩔지를 두고 보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그 서방의 전문가 가운데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굉장히 중국어 잘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영어도 예. 하면서 중국어도 하는 게. 예. 그 영국인이니까 뭐 영어는 잘할 테고. 네. 마크 윌리엄스 영국의 민간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 사실상 중국 인민은행 워처입니다. 중국은행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그 인민은행이 개발 중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을 네. 훌륭하게 정리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크 윌리엄스를 섭외를 했습니다. 예, 이분은 영국에서 에딘버러대를 졸업한 후에 네. 무려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받고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예. 영국 재무부에서도 이러한 경력이 있군요. 예, 영국 재무부에서 아시아 경제를 분석하는 담당관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경제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재무부에서 훈련을 받은 네. 그런 아주 트레인 훈련이 잘 된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CBDC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켰다는 뉴스도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어떻게 얽혀져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그렇죠. 화폐 정책과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곧 들어볼 겁니다. 네. 마크, 마침 지난주에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 중인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이 또아래를 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다른 문제는 투자자들 이른바 이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이 중국 인민은행처럼 제재에 나설까요? 어떨까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hich is an organization that's done a lot of work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just a few weeks ago stated its view, which was that cryptocurrencies have no value as currencies at all, that they are just speculative assets. The reason people buy Bitcoin is because they just want to sell it to somebody else in future at a higher price. And it doesn't really work as money. It's not an effective form of money because you just have no idea what it's going to be worth, you know, tomorrow, let alone next year. So, you know, we've seen over the past few weeks and months that these really big falls in the price of Bitcoin. So it's not really an effective, stable means of payment. You know, I think it is better thought of as a speculative asset. And for that reason, I suspect that central banks increasingly will be trying to regulate cryptocurrencies and increasingly to restrict their use and sort of introduc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s an alternative stabler form, which does the job better of working as a digital currency. You know, Bitcoin can continue to exist as a something you want to speculate on if you want. But in terms of kind of managing your day-to-day payments and a place to put your savings, it's not really a good idea.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사실 BIS에서도 이미 컨센서스를 이룬 여러 가지 그 발표가 나온 것을 근거로 삼아서 BIS는 국제 결제은행 BIS는 중앙은행가들의 그 결사 결합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제안 이것은 그 컨센서스라고 봐도 되는 말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이걸 금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들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화폐 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화폐의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거다라는 네. 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거는 화폐로도 못 써먹고 그냥 투기적 자산일 뿐인데 네.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투기적 자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이제 마약 금지시키듯이 그렇죠.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다. 양가적인 해석이 네. 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자라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시킨다는 게 이제 똑같이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고 네, 예. 전자라면 이게 뭔가 한번 금지는 당했지만 맞붙어 볼 수 있는 오히려 중국 인민은행이 우리를 뭔가 파트너나 적으로 인정했다 상대로 그런 의미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느 쪽인지가 모호하긴 한데 이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불수단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투기자산으로 보는 게 적합한데 그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자꾸 더 제한하려고 할 것 같다. 본인은 네. 약간 이제 두 번째 이유 쪽에 좀 가깝게 본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예. 인민은행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관찰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한다는 거죠. 인민은행 사람들이. 네. 근데 궁금한 건 저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마크 그렇다면 혹시 인민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라면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고 혹은 거래하는 기존 암호화폐와 CBDC가 다른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Yeah, I mean, in many ways, people often talk abou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currencies as being similar. I think they're the opposite. They are completely opposite from each other. So cryptocurrencies are decentralized and allow anonymit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re very centralized and central banks will insist that there is very little anonymity. But, you know, they want to know exactly who is paying who, just as they do today with the banking system. So they're kind of opposites, really, Bitcoin and cryptocurrency an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Okay. And in many ways, I think that one of the reasons why central banks will be keen to introduce them is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the growth of alternative payments of whether it's stable coins or cryptocurrencies. And they see the launch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s a way to sort of take the advantages of digital payment systems, which can be more efficient and so on,
But make sure that the control of those currencies is with the central banks. They certainly don't like the idea that there's a lot of payment going to be going on, which is anonymous and which they don't have any oversight of. 자, 그럼 마크. 사실 제가 디지털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민간 암호화폐나 중앙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CBDC 모두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코인이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양쪽이 발행자, 이른바 중앙은행이냐 아니면은 민간 채굴한 주인 채굴자들이냐 이 차이일 뿐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마크 어떤가요? So when central banks first started to think abou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 lot of them were talking about using blockchain. And one of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is because there's no centralized ledger, there's no central ledger which is kind of recording all transactions. The idea was that it could be more efficient way of managing a payment system across a whole economy. However, as time has gone on, I think increasingly central bank research departments have concluded that it's not more efficient. It's actually much less efficient as a payment system. And so my impression reading what central banks are writing on this is that they increasingly don't think they're going to use blockchain as part of their digital currencies. Certainly that's the case in China. China originally was talking about using blockchain, but is no longer talking about doing that because it's not able to cope with the volume of transactions per second that you would see across an economy. So again, that's a way in which you can think of CBDCs as almost being the opposite of cryptocurrencies. Cryptocurrencies are decentralized. There's no one person in charge of the ledger, where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 think, are very likely to be very centralized. With a central bank maintaining the ledger. 사실 그 이 대목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라운 설명을 하시네.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애초에 중국 인민은행도 예.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분산 원장 방식으로 이른바 네트워크에다가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해서 방대한 양을 저장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탈중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서 이걸 뭘 들여다보고 하는 당번이나 직원이나 네. 뭐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결제 도장 찍고 뭔가 완장찬. 그러니까 무인이라도 돌아가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중앙은행이 만들려고 하는 특히 인민은행이 추진하려고 하는 CBDC는 그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 다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인터뷰 직전까지만 해도 네. 중앙은행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커런스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존 통념을 좀 깨놓는 설명입니다, 사실. 네, 그렇다면 인민은행이 미국보다 빨리 어찌 보면 CBDC를 먼저 사용을 하든 혹은 암호화폐를 금지화하든 이 분야에서는 미국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민은행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So really interesting. So there's lots of central banks at the moment are looking 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re was a survey last year which said that 80% of the world's central banks are looking 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t the moment. But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PBOC, is one of the leading banks in this area and is further developed along this line than anyone else. And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that. One of them is that back in 2013, 2014, there was a really big takeoff of Bitcoin in China. Bitcoin trading became really popular. And the central bank was worried about that, was worried that over time, more and more of people's savings and financial activity would move away from sort of renminbi and into some sort of cryptocurrency like Bitcoin or something similar. And so that was a concern for the PBOC. So back in 2014, they started to investigate the idea of making their own digital currency. That's where it all began. But then since then, they've had other reasons as well. And
perhaps the most important one is that in China, as in many other economies around the world, cash is being used less and less. People, you know, day to day are not using cash when they're buying things. They're using cards, but particularly in China, they're using their mobile phones to buy things. So right now, you know, if you travel in China, lots of people just use their phone for pretty much everything. And I think in overall across the whole country, about two thirds of spending is just done by phone now. And cash is about a fifth of total spending. So that's a bit of a concern for any central bank, because partly they have a duty, a responsibility to provide a payment system that everybody can access. And in China's case, the mobile phone payment systems are not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People's Bank. They're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So the PBOC feels that it should be providing a payment system. I think it's also worried a little bit about the stability. You know, it has a kind of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stable payment system. And it also doesn't really like giving so much power to private companies to be in charge of so much of payments. So because China has moved further along this path of giving up cash and moving towards digital payment than anyone else, then that's why the People's Bank is moving ahead of most other central banks. So, you know, they're running trials around China. I mean, lots of cities around China, they've been trialing it. There's talk about having trials at the Winter Olympics in February next year, so that foreigners, maybe athletes, can use it as well. So it does feel like China is going to be one of the first major central banks anyway to actually launch a digital currency. 마크 윌리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통화 패권, 달러와 위안화의 패권 싸움 그거보다는 중국 내부의 요인,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생태계가 네. 현금이 없는 결제 시스템이 갖춰진 중국의 어떤 인프라, 알리페이, 위챗페이 그런 게 갖춰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설명 먼저 지목을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들의 페이가 너무 유행이 되면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 통제권이 약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비트코인을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암호화폐 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투기 자산이니까 금지인 거고 CBDC를 왜 만들려고 하냐고 한다면 오히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의 어떤 경쟁 내지는 뭐 대체제 이걸 고민하는 한 결과인 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마크의 직접적인 설명은 아닌데 사실 그것까지 그런 부분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원하니까 지폐나 동전보다는 오히려 마크. 만약에 중국인민은행이 그리고 또 다른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하고 발행해서 보급한다라면은 시중은행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요? 일반 개인이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이 중앙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개인이 시중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마크? This is one of the big issues that central banks have. You know, central banks are very conservative institutions. And whenever they change anything, they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break anything, not to cause any problems. And whenever you read any speeches or anything written by central banks abou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one of their major concerns about them is this idea of disintermediation. And what that is that i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eposit is safer than a normal bank deposit, then what is to stop people moving all of their money into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if that were to happen, then the commercial banks would find that they would lose all the deposits, which would force them to restrict their own lending activity. So you could have a gradual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overall banking system. If everybody moved into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hat would affect lending. Some of the weaker banks would probably collapse. So you can see how this could quite quickly
cause some major financial strains. And even i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he launch of it was managed to try and avoid this, you know, what happens if people start to worry about a specific bank? Right now, if you're not confident in your in a bank, you can go to the cash machine and you can take out your money, but they can put limits on how much you can take out. But if there's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 know, maybe it will be much easier just to shift all of your money overnight into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So this is what they call disintermediation, the idea that it will kind of cut out the commercial banks from the bank, from this chain. And commercial banks play a vital role in modern economies in providing loans to households and to companies. So this is something that has to be avoided one way or another. And the way that most central banks are talking about avoiding it is putting some sort of limit on the amount that people can hold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ccounts. So you can maybe use it for payments, but at any one time you can't put all your savings there. You can only put a small amount of your savings. So that's the approach that most central banks, including the People's Bank, are following. 마크, 흥미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를 말씀하셨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또 다른 측면. 통화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CBDC 시대가 열리면은 통화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So potentially, you know, we're all used to the way that modern banking systems work, and with banks as the major creators of money. And most of the money that we use is created by banks, not by the central bank. But that's not the only way, you know, it has to operate. There could be other models in which banks don't have that power to create money. One of the concerns abou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s that if they pull deposits out of the banking system, then it will undermine the ability of commercial banks to create loans and to create money. So far, at least, because I think central banks are quite cautious and quite conservative, they don't want to change the overall system, the monetary system. So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will be set up in a way to make sure that people can't move too much of their deposits out of the banks into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for that reason, so that the creation of money through lending is not disrupted. So I think, you know, got a potentially the launch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ould have a huge impact on monetary systems. But that's why central banks are going to be really, really careful about how they go about it. So some of the interesting changes that could happen from it in terms of policy, there's a lot of interesting ways in which both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y could change quite dramatically in future. So i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terest rates have been near zero, at zero or very close to zero. Mm-hmm. And you know, economists talk about the zero lower bound, the idea that it's very hard for central banks to cut interest rates below zero.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if all of our deposits were in bank accounts that charged us, let's say 5% a year for us to hold our money there, well, we'd just go to the bank and take it out as cash and store the cash under our beds. But if there isn't any cash, and if they've switched cash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n you know we lose the ability to take cash out of the bank. S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n principle, would allow negative interest rates to be charged. Now, I think to be fair, central banks have mostly said that they're not going to do that. They're not going to charge money or pay interest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y talk about them as being similar to notes and coins, that, you know, there's no interest paid from holding notes and coins. But this is, I think it's important to sort of think about where we could go in the future with this. I think central banks are going to be quite cautious at the beginning, but of course, once it's launched and once there a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ll around the world, then there might be new ways that they are used.
So certainly monetary policy can be different.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fiscal policy, where governments, in principle, in future, will be able to pay money directly into people'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ccounts, because you know, they could insist that everybody have an account and they can just put the money in directly. In principle, they could put conditions on the money. So that's something which is different about digita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s that conditions can be attached to it. So they could say, for example, that they could give money to families, but insist that the money is only spent on children's clothing and food, for example.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in which fiscal policy could potentially be changed if they wanted to. 네. 사실 그 이 암호화폐는 단순히 디지털 코인이냐 아니냐 내지는 발행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사실 약간 좀 서로 간에 권력 분점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기본 통화, 본원 통화를 발행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시중은행이 머니 크리에이션, 우리는 신용 창출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통화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통화 승수. 그렇죠. 예. 그 통화 승수에서 이 디지털 코인 상황에서 통화 승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질문 요지였는데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의 존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행의 어떤 예금이 줄고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고 그러면 통화 승수가 줄고 그러면 통화 공급이 줄 수 있는 그런 연쇄 사슬을 마크 윌리엄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뭐 이 설명에 따르면은 마크 윌리엄스는 이 설명과 함께 또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게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그 시중은행 자체를 중앙은행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자체 오랜 정책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시중은행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CBDC의 규모와 사용처를 제한하는 어떤 한도 안에서 사용하고 한도 안에서 발행하고 한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이 화폐가 기존 화폐를 다 없애고 네. CBDC만 통용시킨 디지털 화폐만 된다면 시중은행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은 중앙은행에 다 계좌가 한 그렇죠. 하나씩 있을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서로 거래하면 되니까 네. 중앙은행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네. 그 대신 시중은행이 할 일은 대부분 줄어들고 그죠. 중앙은행의 전산은 아마 빅브라더 수준의 엄청난 슈퍼파워이자 슈퍼컴퓨터이자 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럼 시중은행은 그냥 중앙은행의 무슨 지점이 되겠네요. 한국은행 그렇죠. 신한 출장소, 그렇게 한국은행 측면에서 본다면 네, 하나 출장소, 네. 뭐 KB 출장소 이렇게 해서 네. 대출도 거기서 하고. 아, 재미난 설명. 뭐 그런 식의 구조가 된다면 일자리도 유지되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을 텐데 형태만 좀 달라지고.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굉장히 많이 줄겠죠 직원들. 지금도 줄고는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뭐 은행에서 뭐 점심 때는 밥도 팔고 뭐 저녁에는 맥주도 팔고 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 통화정책에서도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쉽게 선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스웨덴이라든지 일부 은행이 일부 국가가 했긴 했지만은 불가능하죠. 그럼 다들 찾다가 장롱에 넣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이른바 호딩이라고 말하죠. 화폐 축장이 발생할 텐데 그 현금을 아기다툼 할 텐데 이 디지털 코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맘 놓고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관료, 돈의 보관료를 받고 네. 안전하게 보관해 준 대가를 받고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이 CBDC를 예, 계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순간 사람들은 돈을 다 찾아서 장롱원에 넣고 최소한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버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못하는 건데 다 디지털 화폐로 강제를 하면
돈을 찾아서 장롱에 넣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상에서만. 사람의 돈은 반드시 어떤 계좌에만 존재해야 되고 그 계좌는 반드시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며 녹이려면 녹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돈을 볼모로 돈을 볼모로 중앙은행의 정책의 유연성이 하나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쯤 금리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제로금리 엔드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금리는 못 쓰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정도 불경기였다면 지금쯤 한 마이너스 5 정도. 사실 그 벨기에 출신 화폐 이론가죠. 그 버나드 루테어라는 그 이론가가 있습니다. 유로를 유로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 버나드 루테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생산 그러니까 이자나 금리 소위 지대를 추구하는 사회가 경제가 건전하지 않으니까 모든 은행 예금을 돈을 받고 예금 계좌를 열어줘라.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반대로 현금 인출이 늘어 급증해서 모든 예금자가 예금이 사라질 것이다. 그건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현대의 은행 시스템의 결제와 그다음에 송금과 결제 시스템이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 편리성을 페이하고 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하더라도. 예. 참고로 근데 마크 윌리엄스 설명 가운데서 우리 3%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해 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이 긴급 뭐랄까 그 재난구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급을 해주면서 용처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쓸데없이 다른 데가 쓰지 말고 예를 든다라면은 어떤 그 출산과 교육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양육비를 절감시켜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코인을 정부가 이제 각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분유값, 아이 옷값, 그다음에 교육비 등으로만 지출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그 포인트를 지출하려고 하면 삐삐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정 정책이 타겟팅이 분명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재미난 설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드리는데 요런 업종에서 쓰시는 건 안 해드립니다라는 어쩌고 그렇죠. 좀 소극적인 방법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저도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디지털 화폐의 세상이 되면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일원 단위로 정부와 국세청이 다 파악할 수 있고 누구의 계좌가 얼마나 왜 어떤 이유로 늘었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세금을 아주 정확하게 매길 수 있고 그걸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경제활동이 모두 뚜렷하게 100% 드러나게 되니까 탈세는 그럼 줄어들게 될까 하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과연 그럼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화폐의 형태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뀐 것뿐이니 인플레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Certainly, tax evasion could be a lot harder if cash is withdrawn from use, then it becomes a lot harder to do that. In principle, but we've already seen though that most transactions these days, most economies, most high-income economies, anyway, happen through the banking system. So we're a long way from the time when people would have suitcases of cash that they could use to pay people. I think in lots of economies, we know there are some industries where cash payment still is quite common. Typically someone comes to help you do something on your house and they might have cash, prefer cash to a digital payment. But these things are much smaller than they used to be in the past. So I wouldn't overdo it. I mean,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central banks talk about as an advantage, but we're already pretty much digital for most of our payments. So it's not a big change. It depends, I suppose, what you think is the driver of inflation. If the usual economist, or one of the models that economists use is that it's about the money supply. And if central banks are able to constrain the money supply, then they can control inflation. Now, in practice, that's
proved to be quite hard because, as we've seen over the past 10 years, central banks have been trying to generate more demand by buying assets from the financial system, but then banks haven't been lending that money. So in future, with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n central banks might have new ways to try to generate demand rather than hoping that commercial banks will lend money to companies. Maybe the central bank could just give the money to companies. So it might give central banks better tools to try to deal with deflation in future, in principle. So we might see that, you know, somewhere like the US over the past 10 years or Japan, where we've seen big increases in excess reserves held by the banking system because banks haven't been lend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n principle, would give central banks a way around that problem. Then the central bank can directly affect the interest rates on those deposits. You know, right now, the way that the central bank tries to influence interest rates is it goes into the financial markets and buys financial assets, and it hopes that that interest rate signal will pass through the economy. And it hopes that that will affect lending rates and deposit rates and so on. Well, if we all have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then it can just change those interest rates directly. It doesn't have to wait for banks to do it. So you know, you can see why central banks are kind of excited by this, because it gives them all these new toys to play with, all these new things that they are always saying that they're not going to do this. At the moment, they're very keen to reassure us that they're not going to sort of change the way everything works. But I think once the ability is there, once they have the possibility of changing policy in this way, I think it would be a bit foolish to just think they'll never do it. No. At some point, there will be a crisis in future, maybe in 10 years, in 20 years, and then we'll discover that the central bank has all these new tools. 제 생각에는 초과 지준으로 환류하는 이유가 시중에 대출 수요는 없고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은 과도하게 많을 때 이제 중앙은행으로 그렇죠. 백패스를 하는 건데 네. 뭐 백패스를 할 때 그 공이 가죽공이든 비닐공이든 관계없듯이 이게 돈이 뭐 저 지폐이든 숫자이든 디지털이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마크 윌리엄스가 주목하는 대목은 네. 중앙은행이 개인 그리고 법인의 계좌도 갖고 있으면 직접 쏴줘서 은행을 통해서 시중으로 돈을 풀지 않고 중앙은행이 옛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주일에 10만 원씩 그냥 그렇죠. 경기 풀릴 때까지 계속 꽂아드리겠습니다가 예.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거죠. 그러니까 탈중개화죠. 금융의 탈중개화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가능은 한데. 그렇죠. 지금도 정부를 통해서는 가능한데 시중은행도 그렇고 아마도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이며 왜 이 사람은 주며 안 주며가 각자의 경제 상황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예. 나눠주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화폐 세상에서는 누가 얼만큼 어렵고 힘든지가 정말 실시간으로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2,722만 등이고 소득이나 자산이나 궁핍함으로 보면 뭐 강남규 기자는 뭐한 20만 등 정도 되는 오케이 땡큐 뭐 이제 그게 등수가 나오니까 네. 뭐 바로 꽂아주고 적당한 양을 줬으면 아무 얘기 못 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자 어떻게 저기 뭐냐 인터뷰 재밌네요. 재밌죠 설명이. 근데 사실 그 돈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른바 가치론을 바탕으로 하죠. 네. 그 물물교환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대체로. 그 현물화폐를 쓰다가 나중에 주화로 진행이 돼서 이제 상징화폐인 종이돈까지 진화해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지고 널리 쓰이면 암호화폐 지금 비트코인 등도 돈이 돈으로 구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각과 반면 우리 그 차현진 박사처럼 국가가 그 이건 돈이라고 선언하며 라틴어로 fiat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네.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돈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무리 시장에서 인정받고 여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시각. 사실 이 시각이 이 경제 현실은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경제 논리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정설과 가치설 가운데에서 이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또 이론의 승자도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 경제 분석 회사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를 인터뷰했는데 주제도 매우 흥미로웠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디부터는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개념인지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국에 계신 분인데도 중국 상황에 굉장히 밝고 네.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서 네, 예. 마크 정말 자세한 설명 우리 저같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비기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ye-bye. All right. Bye-bye. Bye-bye. 네, 덕분에 또 좋은 분 모시고 또 저도 재미있는 그렇죠. 대화 나눴네요. 네. 사실 그 원단의 설명,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라고 해석판이 아니고 예. 그 원단의 설명을 우리 3프로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사실은. 강남규 팀장님은 전생에 어부였던 것 같아요.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사실 우리 이 프로가 알다시피 우리 같이 일해봐서 알잖아. 내가 사교성이 부족한 인물이잖아요. 네, 저희 강남규에게는 까칠한. 강남규의 까칠함이 이메일에는 인터뷰 요청 이메일은 안 드러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네. 인터뷰도 이메일 요청도 까칠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 놈은 뭐길래? 어이씨 얼굴이나 한번 보자. 되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해서 사실 과거에 인터뷰했던 인물 중에서 줌으로 하니까 이제야 너의 그 콜드한 목소리가 조금 더 이게 좀 느낌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몇 번 하셨습니다만 전화 인터뷰만 하다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이 프로도 알다시피 우리 전화하다 말 설명 길이는 딱 끊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만 그 대목은 됐고 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늘하게 느끼고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아무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낚아오시는 강남규 팀장님께 저희 시청자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휴일에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